자, 이제 70페이지에 제일 먼저 이제 수요를 예, 수요 보시면은 그 경제 주체인 이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요 있죠? 예, 수요는 그냥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있죠? 예, 그거를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있죠? 그거를 수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면은 수요표 하나 나와 있죠? 예, 특정한 상품의 시장 가격은 이렇게 수시로 변할 수 있죠? 그 시장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가격이 있죠?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수요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있죠. 그때 이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20개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수요량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건 한번 뭐 나왔던 이제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요 수요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수요의 성격이 있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는 요 수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말 그대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구매한 양을 나타내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요라는 거는 실제 구매한 양을 나타난다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욕구이자 뭐라는 거예요? 예,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원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나올 때는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애들을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구이자 계획일 뿐이지 실제 구매한 양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유효 수요를. 그러니까 여기 수요라고 해놨잖아요. 앞에 유효라는 표현이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때 이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뭐 욕구 있죠. 근데 욕구만 있다고 우리가 수요라고 하진 않고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구매력을 수반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매력의 또 다른 표현을 지불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부 교재에서 보면 가처분 소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바꿔서도 써요. 그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 있죠. 예, 소득에서 세금하고 또 이자 있죠. 예, 그런 걸 공제하고 남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게 수요자의 뭐를 표시해 준다. 구매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달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일단 뺄 거 빼죠. 나갈 거 뭐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이자 나가고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요 구매력에 뭐도 포함시킬 수 있냐면 저축 있죠. 구입할 때 그다음에 금융 대출금 있죠. 예, 이것도 이제 구매력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소비자의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매력이 달라지게 되면 수요가 변하겠죠. 이게 커지면 수요는 늘어날 거고 이게 줄어들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무슨 개념이 있냐면 유량이라는 것은요 수량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예,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재화를 보게 되면 비내구재라는 애가 있고요 얘를 단용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구재라는 애가 있어요.
비내구재 또는 단용재라는 것은요. 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을 우리가 비내구재 또는 단용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샀잖아요. 봉투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먹고 나면은 걔는 바로 우리가 폐기해야 되죠. 그런 애들이 단용재라고요. 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 그죠? 근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된 애들을 뭐라 그런다? 걔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얘를 얘기를 해요. 비내구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올해도 시장에는 얘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작년에도 얘는 역시 생산이 돼서 시장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럼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다 소진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내구재를 취급할 때는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가 올해 신축된 주택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 공급된 주택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작년에 공급된 주택은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죠.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애들도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구재를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이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서 물어볼 때는 얘를 기준으로 답을 준 거예요. 저량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왜 이 유량 개념이 있을 때 이걸 대입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 양반 용돈을 한 100만 원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이없다는 표정을.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은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래서 50만 원은 주시냐라고 그랬더니 50만 원에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도대체 얼마를 줄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1년 용돈이 얼마일 때? 100만 원일 때.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죠. 예, 이 기간이 주어짐으로써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과를 한 박스를 소비하는데 이걸 하루에 소비했다 그러면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1년 사이에 소비한 양이라고 그러면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간 개념을 가지고 수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량 변수라는 건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량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요. 하루에 소비된 양인지 한 달에 소비된 양인지 1년 사이에 소비된 양인지에 따라서 그 수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량 개념을 대입하고 있다. 예,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유량하고 저량에 대한 거는요. 주택 시장에 가서 주택 저량과 유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수요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밖에서 공사해서 소음이 막 들어오고 있죠. 저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저 소음 때문에 일단 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가지고. 일단은 여기밖에 뭐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졸만 하면 들려오고 졸만 하면 들려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수요 함수를 배우실 때 여기 수요량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예.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근데 얘 혼자 변하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변화시키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그럼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소득이 변하면요. 그래도 얘가 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도시에 와서 원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요. 그럼 아파트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주택을 소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라라고 가정하면 빌라 가격이 변화도 아파트 소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종속변수. 얘네는 무슨 변수라고 그런다?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이게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는 거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 있죠. 예, 이거를 함수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걸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모두 다 표시해 준 걸 광의의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근데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해당 재화라는 애가 있고요. 관련 재화라는 애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해당 재화는 뭐를 해당 재화라고 그랬어요? 해당 재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 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 보는 관련 재화 있죠? 예, 관련 재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관련 재화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빌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게 되면 이게 아파트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 가격이 변했다고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걔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요게 해당 재화인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소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를 우리가 관련 재화의 가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용어상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변하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죠. 근데 변수가 지금 세 개잖아요. 예, 세 개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공간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 개를 표현하지 않고 두 개만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변한다라고 가정할 때 다른 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고 오로지 뭐가? 가격이 변할 때 뭐가? 수요량이 변한다는 가정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여기를 가격으로 쓰기로 정한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뭐로 쓰기로? 예, 양을 쓰기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는 가격이, 여기는 양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광의 수요 함수라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함수 얘기하는 거는 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해요. 요걸 협의의 수요 함수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인 이제 요 수요 함수는 요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가격과 무슨 관계? 수요량 사이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임의의 수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수요 함수를 여기다 쓰면 이걸 교재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찾을 필요가 없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120-2p로 해도 되고요. 그죠? 300-5p로 해도 되고, 이건 제가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110-2p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 수요량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난번에 이거 풀어서 설명해 드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문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만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다 약어로 표시해요. 우리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그냥 px 이렇게 얘기를 해요. x제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호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량이 미지수죠.
얘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P가 프라이스의 약원이니까 가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가격을 임의로 정해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라고? 10이라고. 그러면 P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10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놀래요. 그죠? 그럼 110에서 20 빼면 얼마 남으겠어요? 그럼 90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20으로. 가격이 변하면 양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에 놀리잖아요. 그럼 110에서 얼마 빼면? 40을 빼면 얘가 얼마? 7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면 요 수혜량 있죠. 요 수혜량이라는 건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가격이 10일 때는 90이고 20일 때는 얼마? 70.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오르죠. 오르면 수혜량이 줄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이 있죠. 얘네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얘네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알았을 때 균형도 정리할 수 있고 탄력성 개념에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더 쓰여지냐면요. 탄력성에 가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얘가 보면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을 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자,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변수가 3개가 있죠. 네, 3개가 있을 때 2개의 변수 값을 주고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고 유도를 해요. 근데 통상은 이 분자의 값을 구하라고 그래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상승한대요. 그죠? 그러면 요 수혜량이 변하겠죠? 네, 변하는데 이 탄력성의 수치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5라고 주어지죠? 그럼 분자를 계산하려면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0.5면 얼마겠어요?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여기 지금 배웠잖아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인 거예요.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상승했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지문에다가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는 구했는데 5%는 구했는데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찍는 태세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수요 법칙을.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수요 법칙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뒤로 갔을 때 선생이 얘기하면서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죠. 이러고 넘어갔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하면서 넘어갈 텐데 이게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가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여기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불행한 거는 이따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은 덜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을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요 법칙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라고 그랬을 때요. 여기 이제 가격이 10일 때는 90이고요. 20일 때는 이제 70이라는 그러면 여기 요 가격하고 여기 있는 수혜량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얘기 안 해주면 얘는 또 어디서 나왔나 그러고 이것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교재 있는 거하고 그림이 틀리네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1대는 수혜량이 70이고요 11대는 수혜량이 90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어요 없어요? 점들도 있죠. 이 안에서도 가격은 변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런다? 그걸 수요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쪽의 유관시험에서 뭘 한번 낸 적이 있냐면 다른 여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수요곡선 있죠. 이 수요곡선을 그릴 때 뭐만 변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만 변했다? 가격만 변한 거예요. 뭐만 변했다? 가격.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얘가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곡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73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대체 효과가 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이제 대체 효과를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타 재화로 대체하도록 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를 반영한 게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어요. 둘은 효용이 같죠. 같은 탄산음료니까. 그때 얘가 가격이 1,000원이고요. 얘도 가격이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효용도 같아요. 가격도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 마시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다를 소비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진 이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콜라의 소비를 어떻게 돼요?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사이다의 소비를 늘려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그런다? 대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뭐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박스 밑에 수혜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혜의 변화. 거기 별표라고 해놨죠? 예, 거긴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여기서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기초에서는 수혜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예, 수혜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해보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 있죠? 예, 얘가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걸 나타내는 게 수혜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혜량의 변화를 측정할 때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소득이나 기호나 이런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변했다고? 가격만.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한 1,000만 원일 때요. 소비자들이 소비한 게 한 1,000채 정도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200으로 올라요. 그랬더니 수혜량이 한 800채로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올랐죠. 이게 수혜량이 줄었죠. 왜 줄었어요?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조금 아까 수요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가격과 수혜량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니까 얘가 오르면 수혜량이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가격이 만약에 8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수혜량이 1200채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수혜량이라는 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얘를 변화시킨 거는 뭐가 변해서? 이 가격 하나만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수혜량이 변한 거를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수혜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변화를 주는 요인이 있죠. 요인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뭐만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소득이나 기호나 또는 관련재의 가격은 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게 이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단 얘기죠. 얘가 천만 원일 때 이게 천체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얘가 1200으로 올랐더니요. 얘가 800채로 또는 얘가 800으로 떨어졌더니 수혜량이 이렇게 1200으로. 자, 지금 보면은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네, 변한 거는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는 요 하나의 선이 있죠. 동일한 선이잖아요. 여기서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균형점이 A라는 점으로 균형점이 요렇게 B라는 점으로 동일한 수요 곡선 안에서 얘가 이동을 하죠.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 보면요.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이게 27회 때 한번 나온 거예요. 공급 쪽에서. 예. 근데 요 점은 빼요. 출제자들이. 왜 점은 빼냐면 점을 살려주면은 학생들이 뭐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쵸? 점만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써요. 곡선상까지는. 예전에는 이 상도 뺐어요. 예, 상을 빼면 수요 곡선에서 이동하고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가혹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곡선 상까지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어디에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선인 거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 그릴 때 봤잖아요. 뭐만 변한다고 가정해요? 가격만 변한다고. 하나의 선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파트 이 분양가는 그대로 천만 원일 때요. 아파트 수요량이 1000채에서 얘가 1200채로 또는 이렇게 800채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죠. 그랬잖아요. 변했는데 얘는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근데도 얘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얘가 가격 아닌 다른 요인에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변화주는 거는 얘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뭐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면은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 아닌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네,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이 있죠. 얘가 변함으로써 수혜량이 변한 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수혜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요 곡선의 예,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 문제의 답이 이거였어요. 그죠?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뭐가 변할 수 있다? 예, 수혜량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말한다. 수요 변화라는 게 그게 답이었어요. 5번 지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천만 원이고 얘가 천체일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수혜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했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이 선에서 표시할 수는 없어요. 뭐가 그대로니까. 가격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걸 우리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요거를 가끔씩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든 물어보냐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예, 그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한다. 그건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게도 시험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내용을 약간 내용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다시 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계시면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기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어봤었죠. 아파트에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무슨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죠. 이게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있죠. 예, 네, 그거 물어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아파트.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왜? 아파트의 수요량 변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그때 1번, 2번, 3번 지문이 있을 때 3번 지문의 아파트 가격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하나. 그러면 요거를 구별하는 사람은 이걸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한번 낸 거예요.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하고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이거 낸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여기도 해당 재화가 뭐예요? 주택. 그럼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그래서 그거는 1번 지문으로 줬어요.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문제가 쉬운 거고 모르면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은 무난하게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또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눈에 얘기하죠. 혹시 나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아,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속으로 속 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표정 관리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학원에 오셔가지고 본능적으로 터득하시게 되는 게 그게 표정 관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뭐 대단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74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도 별표 해놨죠. 걔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애들에 대한 이 변화를 변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소득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소득이 변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수요가 불변인 애들 있죠. 얘네를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얘는 아직은 뭐 지문 말고는 등장한 적은 없는데요. 여기 있는 중간재라는 건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걔들을, 그죠? 간장은 뭐 1리터씩 넣고 우리가 국 끓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를 뭐라 그런다. 아,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정상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이게 저기 일부 교재 보면 정상재가 뭐 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대형 차,
그 다음에 열등제가 소형 아파트 뭐 경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얘가 좀 부적절한 거예요. 예. 서초동에 가면은 아크로 땡땡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84평방미터짜리가 있는데 84평방미터면 평형으로 따지면 24-25평 돼요. 그죠? 예. 이 시세가 얼마겠어요? 이거 한 10억 넘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나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분이 있죠. 자차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보너스 타고 그러면 이번에 경차라도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월급이 연봉이 작년보다 올라가지고 그거 조금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뭘 하나 사겠다. 경차를 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제라는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뭐가 늘어나면 네, 수요가 늘어나면 정상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너는 정상제고 너는 열등제라고 라벨을 붙여서 생산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일단 출고가 되고 난 다음에 소득의 변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가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정상제 취급받다가 열등제 취급받는 대표적인 애가 삐삐라고요. 예전에 그 삐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정상제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였냐면 월급 파가지고 한두 달에서 조금 조금씩 뛰어가지고 뭐를 사겠다고 삐삐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삐삐 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걔는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 소득이 몇 프로가 네, 10%가 증가하죠. 예, 수혜량이 8%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럴 때 이 재화가 무슨 재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10%하고 8% 있죠? 예, 이거는 그냥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집어넣어 준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할 때 수요가 뭐 했으면? 증가했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내용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요 변화 쪽에서는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면 관련재의 가격 변화라고 있죠. 근데 걔는 또 그 가로 안에 별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포인트는 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관련 재화 있죠. 예, 얘를 알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뭐가 있냐면 얘가 대체재예요. 대체재라는 건 말 그대로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요 수요 있죠. 예, 이 수요자들은 예, 효용 극대화의 바탕을 둔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합리적 소비를 원래 이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합리적 소비 행위는요. 효용과 대가가 1대1로 교환되는 것을 합리적 소비 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G로 시작되는 뭐 요즘 뭐 성공 그러면 뭐 이거 CF로 나오고 뭐 그러던데 얘 3000cc짜리를 샀어요. 현금 5000을 주고. 그죠? 근데 5000만 원 20불로 주고 저 차를 샀잖아요. 사고 한번 주행을 쫙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어치 효용이 나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간 얘를 타고 다니면서 그 효용이 나눠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얘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 게? 할부로 구매하는 게 그게 합리적 소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여유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에서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가 같도록 소비하는 행위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효용에서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재화의 효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걸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행위라고 생각해요. 효용이 비슷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대체재화에 있을 때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게 되면 꽁 대신 닭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육수를 낼 때 꽁고기로 육수를 낼 수도 있고 닭고기로 육수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꽁고기가 너무 비싸면 우리는 뭐를 집어넣고 닭고기 집어넣고 육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맛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관련 재화라는 애가 있고요. 해당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표시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죠.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관련재와 해당재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리고당 아시죠? 얘 무슨 맛 내는 거야? 단맛 낼 거야. 근데 얘가 가격이 비싸죠? 그럼 우리는 대신해서 물엿이라든가 아니면 설탕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올리고당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왜 줄어들겠어요? 수요 법칙이니까. 그쵸? 그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선생님 여기다가 자, 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 얘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줄었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렇죠라고 이해를 하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물엿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는 효용이 서로 어떻게 돼요? 비슷한 거죠. 같은 단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애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그래요. 그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얘를 더 많이 소비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대체재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거죠.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 문제 답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아파트 매매 시장이라고 줬죠. 그럼 얘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아파트 매매 시장이라고 줬으니까. 그런데 얘가 무슨 재라고? 대체재라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용어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해를 해야지만 답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놨잖아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가 대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애 소비는 줄이고 비슷한 효용을 갖고 있는 애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은 무슨 재화라고 한다?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마트에 가서 이 소비할 때 이렇게 소비해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재화가 대체재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옆집 여자에게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여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학원 갔다 오더니 대체재 찾고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끝나면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확인을 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요즘 시험이 쉬운 모양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가 이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체재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완재가 있어요. 자, 보완재는 애는요.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게 되면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관련 재화가 있고 해당 재화가 있으면요. 두 개를 결합해서 썼을 때 효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느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늘만 사갖고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얘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같이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뭐?
보안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골프채라고 그럴 때 골프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골프채 가격이 폭등하죠. 그럼 골프채를 안 사는 사람이 공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무슨 죄하다. 그게 보안제예요. 보안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요. 그때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알 것도 같아? 그럴 때 걔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은 3월달이 됐을 때 다시 들었을 때 그 감이 다시 그때쯤 생길까 뭐 이런 정도예요.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5, 6월달 정도에 투자하고 금융을 정리하고 그죠? 7월달에 간평 정도 용어 정리가 되면 학개론에서는 웬만하면 6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차를 집중적인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많이들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죠? 네. 네. 언젠가는 남아서 공부를 좀 하겠죠? 언젠가는 그죠? 제가 다른 학원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남을 거냐? 그죠? 물어봤더니 오늘부터 남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 다다음 주 되면 저기 구정이에요. 구정 지나면 2월이에요. 2월. 그죠? 2월 달에 우리 네 번 만나면 3월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겨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봄, 가을이 짧은 거 아시죠? 봄 조금 있다 싶으면 바로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 팔 길이가 다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팔로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팔 길이가 길어지죠? 그럼 시험장 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계절의 변화라는 게. 저희는 이거를 뭐 매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1차 합격해도 기쁘지만 동차 합격하죠. 이거 이것도 틀리다고요. 처음에 1차 합격했다는 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1차 합격한 분들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모인 사람들은 다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소외감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위주로 복습하셔야 돼요. 응? 2차까지 지금 복습하기에는 그는 학습 방법은 그건 아니고 1차 위주로 복습해서 민법하고 학개론을 빨리 궤도에 올려야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거기에 정리가 되면 2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를 2차 하다 보면은 1차를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잊어먹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원에서 중간중간에 매달 이제 모의고사 본다고요. 모의고사 보는 그 내용을 갖고 한번 훑어봄으로써 다시 기억을 되살려놓고 잊어먹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고 2차 공부에 또 주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제의 가격 변화는 이제 반드시 정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거기 대체제가 보완제라고 박스에 또 용어 정리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얘도 이제 시험상에서 이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이게 아파트 가격 상승이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상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건 아닌 거예요. 오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라는 거죠. 무슨 변화다?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1번 지문으로 넣어준 거예요. 1번은 그러니까 유인 지문으로 넣은 거죠. 그러면 또 학생들 중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적어갖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대체재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그럼 얘가 상승하면 또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얘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돌아가면 끝도 없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시험에서 낸 거는 그냥 요 관계만 물어보는 것이지 그 이유까지 물어보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격적으로 이 다음을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돌다가 보면 자기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조건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했죠. 근데 본인은 여기까지 안 보는 거예요. 가격이 뭐 했다고?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게 있잖아요. 가격이 변한 거는 무슨 변화라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럼 얘가 답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채점에서 성적이 나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제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난리 치는 거죠. 니네가 채점을 잘못했다고. 내 답지 내놔라. 내가 입증해 보일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바뀐 선례가 없죠. 거기서 뭐 난리 치고 그랬다가 본인 답지 확인하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본인이 마킹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마킹한 게 기억이 안 남아요. 예, 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답을 잘 모르면 이렇게 건드린다고요. 이렇게. 이게 건드린 게 있어요. 꼭 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처음에 얘인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얘가 아니고 뭐 얘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마킹을 할 때는 1로 간 거예요. 몇 번으로? 5번으로. 근데 이거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오면은 몇 번에 마킹했는지를 몰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가답안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답안이 답이 3번이래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흔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선이 하나만 더 거져 있으면 앞만 봐도 내가 여기다 마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개 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거꾸로 두 개가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시험 끝나면 합격자 모임 했었어요. 그 다음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게 후유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자의적으로 나는 합격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시험 본 다음날 합격자 모임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은 됐다고 생각하고 와고 사진도 찍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 뒤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학원도 난감하고 다 난감한 거예요. 불합격자가 그 안에 끼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잘라낼 수도 없어요. 네, 사이드에 있으면 잘라줄 수 있겠는데 가운데 끼어가지고 하,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할까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다?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소비해야 될 제품인데 얘가 다음 달이면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뛴대요. 그 오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그렇죠. 얘는 수요.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3번 지문을 갔더니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 방향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거는 왜 가르쳐 드리냐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29회 때만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30회 때도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선생들은 이게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 방향을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얘가 우측이고 좌측인 거죠.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요. 자, 수요곡선이 자 이렇게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무슨 이동한 것이다? 우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표현을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 거예요. 이거는 수요가 감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수요가 늘어난 거고 왼쪽으로 가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얘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거기 3번 지문에도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걔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번 지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 그 이어서 예, 정리해 보죠.